지금 작품이 이 초가집이죠. 이 백두니가 살던 이런 동네였습니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아주 깡시골이었는데 달구지 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던 화전민터에 살던 게 우리 백두니 고향입니다. 미술관도 이 남성미술관도 백두니 화전민이 살던 이 고향에 세운 겁니다. 요걸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화전민이 살던 그런 곳에 허수아비가 널려 있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시골이었는데 그런 정서를 표현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작품들은 인생 2막 1장에 예술전당에서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정년 퇴직하기 전에 했던 작품인데 여기는 40개의 캔버스로다가 이루어진 15m짜리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몇 단계로 끊어서 설명을 하면 여긴 어렸을 때 제가 한 5, 6, 7, 8살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일일이 소개하기 참 어려운데 이 춘천에 있는 어머니가 한국 같이 의부 밑에서 살던 집인데 거기서 이렇게 붉은 악마 같은 그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형들이 핍박했던 그런 모습에서 뭐랄까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의 모습인데 그러다가 이 백두니라는 곳에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우리 할머니가 저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두니 시골 모습을 평화로운 모습을 버스 타고 달구지 추럭 타고 왔던 그런 모습을 잠시 연상해서 그렸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골에 오면 연 날리고 뭐 운동회도 하고 지금은 학교가 백두니 국민학교가 폐교됐지만 그런 학교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아주 유년 시절의 모습들이고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마실 간다고 광솔불로 저를 데리고 이렇게 시골에 마실 다니고 그랬던 모습들이 이게 또 함께 그 60년대의 이야기들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무신 신고 책가방에 도시락 하나 넣고 덜렁덜렁 뛰고 다닐 때 그 다음에 옆에 솥단지 입고 가마솥 군불 떼고 아름목 윗목 차지하면서 아름목은 조금 따뜻하고 윗목은 막 겨울에는 그 수건이 막 얼고 걸레가 오는 그런 시골의 모습 가난했던 때의 모습들 요거는 제가 좀 아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캔버스 하나에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추나 추동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한 화면에 같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 이건 비교적 붓을 제가 많이 사용을 했고요. 보통 제가 나이프를 많이 쓰는데 이건 붓을 비교적 많이 쓴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재료는 아크릴 물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가평에서 지내게 되죠. 이 가평의 중학교, 옛날 시골 가평중학교, 가평고등학교. 근데 그 당시에는 가이사 중학교, 가이사 고등학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라는 말은 6.25 전쟁 때 대한민국 미국 병사 중에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전사한 사람이 가이사라는 사람이랍니다.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의 어머니와 그 가이사에 있는 소속 부대가 클랜드 소장이 이끄는 부대였다는데 클랜드 변하나 소장하고 어머니하고 가평에다가 가평 전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하나 지어준 겁니다. 아주 허름한 학교지만 지금은 이제 공립학교가 됐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한 700명 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근데 그래도 학생회장 했던 그런 기억 쌍둥이를 좋아해서 우리 남녀 혼합된 그런 학교였었으니까 그런 좋아했던 어떤 짝사랑 사랑 얘기보다는 더 남녀가 같이 공학이었으니까 기성복 사 입어서 한번 빨면 줄어들어서 막 칠부 바지가 되고 이런 게 다른 여학생들한테 이쁘게 저도 사춘기 때 보여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게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돼서 이거 바지 좀 어떻게 좀 제대로 된 바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있는 아이들은 다 맞춰서 입었거든요. 나팔바지도 맞추고 만보바지도 맞추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머릿속에 꽉 차서 그런 시대를 지내면서
그래도 나의 꿈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서울대 이 정문 앞에 있는 거 보시죠. 여길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작은 아버님이 오셔서 작은 어머님하고 난리를 하셨죠. 교대를 가라. 직장이 보장되는 교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숨어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교대를 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학에 원서만 내고 시험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시자 처리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렇게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68년도가 제가 66년도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60년대에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작은 아버님이 교편 생활을 하는데도 할머니가 아침부터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나물 허러 가요. 산에 가서 나물 해오는 거예요. 야산에 가서. 그래서 쌀이 나무 뭐 이런 걸 해서 한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머릿속에 기억나서 할머니를 그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 했죠. 그러면서 그래도 대학에 교대라도 가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희망에 찬 그런 모습을 여기다 하나 그렸고요. 그래서 이제 교대를 춘천교대를 가게 됐죠. 여기서 가평서 춘천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춘천교대를 가서 1학년에 입학을 했고 그 입학 당시에는 1년 다닐 때는 여러분들 그 소설가 잘 아는 그 이외수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죠. 그 친구는 미술반은 아니었지만 이제 글재주가 있으니까 시화전도 같이 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춘천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졸업은 인천교대에서 했어요. 인천교대 작은 아버님이 그때 숭의국민학교로 발령이 나서 인천에 가시면서 그쪽에서 학부형님하고 연결해서 인천에 있는 교대로 전학을 가게 되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교과로 과정은 같으니까 그래서 졸업은 인천에서 하고 그래서 68년도에 양평에 동초등학교였는데 동국민학교죠. 거기에 신설된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시골 학교에 가서 거기서 시골 처녀들하고 같이 뭐 저녁이면 나이롱 뽕도 하고 뭐 그다음에 육백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또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가 검정고시 공부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건 미대였는데 미대를 못 갔으니까 내가 돌아서 가겠다. 그래서 인천교대에 있을 때 춘천교대에 있을 때 이런 어느 교육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격을 따놓으면 언젠가 쓸 때가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라. 그래서 본인은 덕수국민학교 선생을 하다가 춘천교대 교수로 온 거예요. 그게 엄청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서 길을 찾았더니 중고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교대에 다니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졸업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양평에 와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5학년을 가르쳤는데 오후에 실기 수업을 실기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인체 대생 또 수채화 이런 것들을 시험 보니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마음에 내키지 않은 어두운 세계를 불만스러운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다가 이 보면 너무 다른데 환희의 기쁨에 찬 거 준교사 시험에 그 당해 합격이 됐어요. 68년에 국민학교 발령을 받아서 68년 그 해에 중등 준교사 미술교 자격증이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쯤 합격이 돼서 1월 달에 채용고시를 그 합격증 가지고 1월 달에 채용고시까지 봐서 초등학교 1년 4개월 만에 7월 달에 그 다음 해 7월 달에 평택여자중고등학교라는 곳으로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미술교사로. 그랬더니 이 가평 춘천은 산이 많잖아요. 근데 평택 가니까 웬 들판이 왜 이렇게 들판이 넓은지 우리 책에서는 배웠지만은 놀랄 만큼 이렇게 논밭에서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평택 여자 중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있는데 이렇게 그 느낌이 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러면서 다시 평택에서 서울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니까 만족스러울 것 같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또 같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치는 것 같은 열등감 같은 게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겠다. 나도 공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대 어디 야간에 도안 이런 곳에 다녀봤더니 전혀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그 다음에 저기 어딘가요 인문계 대학에 영어 교육과로 다시 편입을 했어요. 평택에서 서울까지 달려면 동양고속 타고 갈 때는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손바닥에 도장 찍어 가지고 12시나 1시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자전거 맡겨놨다가 집에까지 쭈루 타고 가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도저히 너무 멀어서 어려워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젊은 사람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힘듭니다. 성남에 그때 광주 대단지 성남이 처음 생겼을 때 성남에 그 신설학교에 생겼을 때 성남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성남 와서 터를 잡는 거예요. 지금의 중앙동이라는 데 이 계단이 이렇게 많은 125대 계단인가 이런 계단 밑에 둥지를 틀고 할머니하고 전세방에서 살다가 지금의 이제 우리 집사람을 성남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과 미술 선생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쌍둥이 아이를 낳아서 하나는 서울대 미대를 보냈고 하나는 이대 피아노과를 보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못한 꿈을 아빠가 못한 꿈을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루어줬고 엄마는 뭐 숙대 피아노과 나와서 뭐 그런 꿈 뭐 그런 뭐 오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딸도 이대 피아노과에 잘 들어가줘서 그 당시 이제 경원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제가 이 경원 전문대학에 전임 강사였을 텐데 아주 기립박수를 받은 적도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편입해서 대학을 영어회화과를 마치고 또 다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마지막 대학은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데를 가고 싶어서 연대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과 졸업을 하고 경원 전문대학에 처음 전임 강사로 간 거예요. 그게 79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1살 때인가 갔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빨리 간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삶을 엮어갔죠. 그러다 세상이 그러다 그러니까 벌써 상당히 오래된 시간을 성남에서 보낸 거죠. 성남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대학을 갔으니까요. 아주 암흑색이죠. 이 그림 전체하고 볼 때는 이런 걸 왜 그렸을까 좀 의아하고 좀 잘 콘트라스트가 안 맞는 수도 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딸의 이대 대학원 다니면서 딸이 백혈병으로 학년 초에 대학원 학년 초에 쓰러져서 삼성병원에 입원했고 다시 목동병원으로 갔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26살에 그런 과정에 우리 아들은 이제 파리에 서울미대를 졸업하고 어디 갔냐면 에콜드 보자리에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딸이 저렇게 된 거예요. 딸이 저 백혈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아들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바로 와서 있으라고만 할 수도 없고 딸은 또 이 이게 골수가 맞는다는데 그래요 불러드렸죠. 불러드릴 때 거기 어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에콜드 보자리에 있는 그 어학 연수하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와라 한국까지 비행기에서도 공부하고 병원에 가서도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너는 골수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쓰고 그 비용을 대주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골수 이식하고 잘 됐는데 또 아들도 잘 돼서 또 갔고 그래가지고 에콜드 보자리 학교에 합격도 했고 얘는 계속 좋았는데 한 1년 가까이 되면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은 이제 저기 파리 에콜드 보자리 합격이 되어서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와서 불러서 목동병원으로 이전을 이제 다시 와가지고 목동병원에서 재발 치료를 했죠. 근데 재발은 60, 70%에서 30%밖에 확률이 없다는데 역시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 어렸을 때의 아픔이 이렇게 또 세상 좋아지면서도 또 아픔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거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긴 신입이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나는 데서 자야 되고, 그 다음 고참. 제일 좋은 자리,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죠.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좋은 자리, 대빵 자리. 이렇게 누워서 자는 그런 방입니다. 여기에 제가 잠시 들어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렇게 고통의 순간이 한꺼번에 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발장 보면은 뭐 빵 한 조각 훔쳐서 본의 아니게 훔쳐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랬다가 다시 풀려나는 그런 소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작업을 표현했어요. 어느 날 나에게 빚을 주시는 그런 때도 있을 거다라는 걸 상상해서 머릿속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했더니 뭐 세상 다 또 딸은 잊어버리고 또 나의 고통은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환희의 우리 가족의 기쁨으로 승화된 모습들을 재기하는 모습의 한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재기를 하느냐? 마음속에 재기를 어떻게 하냐? 그때 물론 대학 교수는 계속 경원대학에 계속 전문대학에서 대학으로 다 정상으로 오면서 이제 있는 과정이죠. 여기는 어느 날 그 제주도의 비자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이렇게 비자림이라는 나무가 비자라는 나무가 밑에는 땅땅한데 위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보면서 나무가 저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미로나무 같은 게 아니라 저게 저렇게 그 자식이라고 그래 생각해도 되고 자기 주변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저렇게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지 않겠는가. 땅 속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또 이만큼 무성한 만큼 위에서 무성한 만큼 땅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척박한 땅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그래 뭔가 그래도 보람 있는 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나만의 나무 비자나무를 보면서 나만의 나무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뭐냐면 층층층층 사다리 같은 나무를 그리면서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면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 정상에 올라갔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베푸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게 허수아비 철학이라는 건데 나를 꽉 채우지 말고 나도 좀 비워가면서 하면 이웃이 함께 좋아지는 거 이런 허수아비 철학을 여기다 화면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나 잘났다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놈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지만 그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나 더불어 사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보자 이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리는 요즘 그린 그림하고는 너무 다르죠. 이건 하나의 일기 형식으로 나를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비자나무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7m짜리가 비자림으로 된 게 7m짜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 화면 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기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비자나무를 본격적으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장면은 정년퇴기 하기 전의 얘기인데 이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위로 퍼지는 놈들도 있지만 나는 이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갈 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죽는 걸 우리 너무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했던 손 뭐 벌레도 끼고 뭐 시골 아저씨들 일하면 매디 그 농부의 손에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이 손을 그렸고 그 다음에 억센 손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인생 계단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다 달성하지만 그 달성한 이후에는 함께 나눠야 된다는 나눔의 철학을 여기서 손만 툭 흔들어주면 될 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될 만한 사람 좀 그대로만 주면 살잖아요. 이제 그런 물론 안 되는 사람은 더 터트려야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들어주면 기름 터지듯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조금씩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갈 때는 우리 딸이 화장을 했는데 보니까 화장으로 하니까 정말 하얗게 뼈만 남는 걸 실감을 했어요. 그걸 갈아서 어디다 뿌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하얗게 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세상이 참
한번 났다 갈 때는 그렇게 하얀, 아주 하얗게 되는구나. 그러면, 뭐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하나의 모습을 여기다 담기 위해서 그냥 캔버스에 있는 흰색을 그대로 칠 안 하고 한번 놔둔 겁니다. 이렇듯이 지금까지 15m의 이야기가 나의, 뭐랄까, 그림 일기 같이 짧게 얘기를 했지만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하면 도록에 한 점 한 점에 캡션 있고 한 점 한 점에 그림 설명이 따로 있어요. 이걸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그 작품에 관한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제 도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인생 2막, 이건 1막, 인생 2막 1장이었고 이제 2막 2장을 할 때는 내가 한 80몇 세쯤 돼서 또 이런 20m, 뭐 15m짜리 작업을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있을 때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이고 조금씩이라도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은 아주 최근 작품입니다. 작년에 인사아트 프라자에 초대를 받아서 대작을 한 30점 한 층에 다 걸었던 작품들인데 뭐 그동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인생 이막전은 그거하고 시간이 세월이 한 15년 이상 흐른 후의 작품이죠. 중간 작품은 생략한 거니까 이 작품은 그림은 자꾸 진화한다고 그러죠. 제가 그리는 거,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림의 테마는 허수아비 철학이고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는 인간을 대신해 서 있는 그런 그 세존 허수아비에서 내면의 세계로, 내면의 세계에서 다시 심상적인 표현으로 또 어떤 그 현대적인 회화로 집약해서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옮겨가고 진화되는 모습인데 여기는 이런 형상들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나이프로 많이 작업을 하고 붓도 작업, 이건 거의 붓작업 없이 물감을 바로 던지고 또 밑에 여기 한지를 바르고 캔버스에 한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이 파색에서 나온 종이가루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가루를 붙이고 또 물감 뿌리고 붙이고 물감 뿌리고 그래서 몇 겹을 이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계절에 관한 표현, 삶의 인생에 관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빨간 놈, 노란 놈, 파란 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이 안에 녹아 있죠. 여기 작품이 다 같이 연작으로 지난번에 전시했던 건 여기 계절에 대한 표현도 있고요. 비구상적인 표현이지만 구상의 냄새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막 같이 뿌리고 뭐 다시 또 올리고 뿌리고 이런 것들이죠. 이 기법은 다 지금 현재 같지만 여기서 이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 캔버스마다의 느낌은 좀 다르죠. 이건 주로 이제 봄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 저건 여름을 노래하는 모습, 뭐 가을을 노래하는 모습, 또는 이건 어떤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뭐랄까요? 나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그런 모습. 때로는 어떤 그 느낌, 뭐랄까요? 어떤 그 테마와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파색이에요. 파색에 나온 종이들이에요. 예. 이렇게 일정하게 파색해서 잘라져 나오죠. 뭐, 이게 이제 책이 못 쓰는 책들을 이렇게 뿌려놓은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전부 깔아놓은 게 다 파색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걸 붙이는 거, 붙이고 떨어뜨리고 다시 붙이고. 그러면 이런 기법 자체를 왜 좋아하느냐고 또 혹시 묻는다면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시골에 달고지 타고 질퍽하고 이런 거라서 캔버스 자체도 그림을 그릴 때 많이 붙이는 스타일이었고 또 덧바르는 스타일이었고 맺기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아파트가 깔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토방 같은 그런 거, 술로 얘기하면 막걸리 같은 거, 뭐 양주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텁텁한 거, 한국적인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뭐랄까 아주 섬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저하고 정서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법 자체도 좀 터프하기도 하고 좀 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크릴병 이만은 아주 상당히 굵은 건데 그냥 턱 던져버려요. 그럼 이렇게 가서 턱 붙어버려요. 저기 뭐 춘천에 있는 그 함섭이라는 작가님은 한질 갖다가 풀어서 해가지고 그냥 슉 던져서 붙는 거 하고 또 떨어지는 것도 버리고 또 붙이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작업실 한번 가봤거든요. 전광용 작가 같은 경우는 약방 그 한지 같은 거에다가 그 속에 약봉지 같은 한약봉지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서정민 작가 같은 경우는 종이를 갖다가 첨부 그 말고 그래가지고 썰어서 거기에 나오는 마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작가도 있고요. 이 종이로 하는 작가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연히 파색에서 나온 그 종이들이 은행이나 우리 저 집에서 유치원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이 있는 사무실을 보니까 막 이런 종들이 나오는데 너무 아까워요. 저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차피 고흐의 작품이 라면 그 부스러기처럼 일일이 붓으로 이렇게 꼬부려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일부러 꼬부리진 않고 나는 그 판색에 나온 이 짧은 이게 규격적으로 똑같더라고요. 크기가 이걸 부려서 그런 효과를 내면 또 색다른 맛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현대 미술이 꼭 붓으로 그리고 나이프로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브제를 갖다 붙이던 자기의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자꾸 생각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또 진화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그림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의 지난번 며칠 전에 2월 초인가요? 프랑스의 그 델비자르라는 곳에 갤러리에 가서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서도 호평을 받았다든가 좀 칭찬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느낌이 독특하다. 어떤 그 마체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런 표현을 본 적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리는 그림의 소재는 나를 노래하는 그림, 나의 인생을 정리한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을까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주변을 즐겁게 하고 내 가족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다른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 지금 파색에서 나온 나를 노래하는 자화상이라는 프랑스에서 전시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전에 한 2, 3년 전에 또 한 작품들인데 부인이 아내가 이 뜨개질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뜨개질로 이 캔버스 밑 천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 마체르가 이 천으로 이미 생겨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가 여기서 그림을 위에다가 물감을 입힌 거예요. 이건 크게 던지는 것보다는 잘게 던져서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하면서 이게 좀 도식화된 이 저 보라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돼 있던 그 뜨개질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찢고 여기도 불고 여기도 냈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틀을 좀 깨보자 세상 사는 데서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틀을 깨면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인화시켜줬죠.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해서 뭐 물감으로 한번 획 일필 휘지 같이 획 던져서 그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이 우리 아내는 이 캔버스 이 저 천을 짜면서 우연찮게
소일거리를 옛날에 처녀 때 잘했던 걸 다시 재발견하게 돼서 어떻게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어서 뭐 남편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또 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직원들 속생이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래서 어디다 좀 화풀 해야 될 텐데 화풀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걸 뜨개질 하면서 여기다 많은 거품 욕을 했다고 그래요. 욕이라는 게 아유 이거 뭐 내가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그 나 푸념을 한참 했다고 그러대. 그 푸념이 이 하나 한올 한올 모여서 이런 작업이 됐다. 그래서 속된 말로 아내가 남편 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아내 욕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러다가 욕 그건 좀 그러니까 아내의 아름다운 욕, 예, 발전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아내의 아름다운 욕 이렇게 해서 이 캔버스에다가 뜨개질 캔버스를 처음 작품한 것이 이 작품입니다. 이건 미술 세계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미술 세계상을 받으면서 첫 작품 냈던 작품들입니다. 이런 이제 그 작품이 연작이 돼서 요즘 파세계에서 하는 작업도 하지만 이런 작업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뜨개질에서 나온 마체리가 아주 상당히 재밌죠. 이런 것들. 이건 뭐 내가 일부러 그리려고 해도 쉽게 그려지지 못하는 작업들. 이제 물감에 뭐 이제 뿌리면 되는 거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아내가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큰 아주 뭐랄까 도움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과 파세계 작업을 동시에 계속 작업해 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어떤 작가들 보면 입체도 만들고 다 하는데 저도 입체를 몇 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요즘 거기까지 여력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입체도 나름대로 뜨개질 입체가 됐던 나무를 깎든 종이를 뭐 크게 만들든 또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전 한 건 미디어아트 쪽을 했죠. 아까 처음에 조금 보다 첫 화면에서 봤지만 앞으로 이제 또 보여줄 화면이지만 미디어아트 쪽에 작업을 또 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작가는 진화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캔버스 저기 뜨개질 작업 몇 개만 더 소개할게요. 그 저쪽에 안에 요게 이어서 같은 시리즈로 만든 건데 이건 우리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응용을 하다 보는데 제대로 안 돼서 이게 툭 불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맛이 있다.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눌러서 내가 작업을 하면 불가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를 이제 제가 화면 구성을 했죠. 예? 작가라는 것이 응용하게 달렸으니까 뭐 일부러 오브제를 갖다 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거 그걸 응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것도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 이제 사각형으로 틀은 잡혀 있지만 픽서 팁가 아니라 스프레이로 물감을 뿌리기도 하고 또 그냥 물감 자체를 튜브에서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은은하게 효과를 내니까 또 색다른 맛이 이 안에 또 인간 사는 삶의 모습들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작품도 이제 이건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칠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인가 봐요. 지난해 2019년 칠순 때 사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떠준 뜨개질 캔버스에다가 한 30점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점이 나와 있는 건데 털실이 굵으면 굵은 대로의 맛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추상의 느낌이지만 이 속에는 허수아비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풀어지고 우리 유치원 애들 하듯이 왜 허수아비가 망가졌어요? 그렇듯이 허수아비가 똑바로 있지 않고 흐트러져 모이는 모습, 즉 추상화된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 그림에 70년대 그림을 보면 아주 그 허수아비의 정겨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허수아비의 모양이 어차피 인간은 어떻게 하면 허수아비다. 인간 자체가 뭐 인간은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그 선과 악도
어떻게 선으로 가고 어떻게 악으로 가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겠죠. 근데 허수아비는 인간을 대신해 서 있는 허수아비지만 사람이 가식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다. 예, 그런 의미에서 허수아비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화면 속에서 정직한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춤도 추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 인간의 좋은 쪽, 선한 쪽에서 작업을 하는 작가다. 제 스스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속에서 뭐 단순하게 뭐 표현하는 게 조금 드물어요. 다 뭐 뿌리든 붙이든 좀 비교적 좀 많이 뭔가 들어있어요. 그건 아마 제가 고치지 못하는 병인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일하다 죽고 뭐 한 그루의 나무 심다가 죽을 팔자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쉽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누구처럼 저만 하시고 끝나고 이렇게는 안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 자체가 앞에서 그 15m 설명을 했지만 미대 못 가서 교대 나와서 검정고시 봐서 다시 또 대학원 가서 또 중고등학교 선생 하다가 대학 교수로 또 전임으로 가서 정년 퇴직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미술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또 뭐랄까 잡지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서서히 마무리 져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그래도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좀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